월간 문학 2023년 1월호가 도착하였다. 이달의 신작을 읽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두 편의 시를 선정을 했다. 한 편은 물망초 방의현 시인의 시다. 물망초 황의형. 오늘도 다뉴브 강가에는 물망초가 피어 있을까? 젊은 날 사랑하던 여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가 마지막 남긴 말, 나를 기억하지 마세요. 비수처럼 던진 한마디. 오늘도 나는 그녀가 그립다. 또 한편의 시는 안타까운 기억이라는 나병서 시인의 시입니다. 안타까운 기억, 나병서. 누가 별을 처음 보았을까? 태초에는 별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바람이 검은 하늘 사이를 걷고 있었다는데 누가 하늘을 처음 보았을까? 그때에는 하늘이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바람들과 별들이 순백의 검은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는데 별에서 온 사람들과 별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있었다는데 누가 별을 처음 보았을까? 별에서 온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별이 부르는 노래를 누가 보았을까? 겨울이었을까? 시 낭송은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